스타트업파의 심층 분석 이 아닌 새벽의 개총수입니다. 3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아닌 새벽의 개총수입니다. 여러분들 음악과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언론에서 지금 아주 악의적인 보도 몇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일단은 커뮤니티에 올려갖고 이거를 공론화를 좀 시킬 거예요. 먼저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27일 날 정경심 교수님 26차 공판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 27일 날 26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최성애 총장의 조카 이름이 이병윤 씨예요. 이병윤. 최성애 조카의 이름이 이병윤. 알겠죠? 이병윤이가 나와서 어떤 충격적 폭탄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온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는 최성애와 윤석열 밥 먹었다야. 그렇지? 최성애와 윤석열 밥 먹었다. 이게 도배를 했어요. 그쵸? 이게 도배를 했어요. 근데 최성애와 윤석열이가 밥 먹었다 그래갖고 그걸 무슨 처벌을 할 근거가 있어요? 없죠? 그냥 부적절했다. 그 정도로는 우리가 비판을 할수 있지만 최성애와 윤석열이가 밥 먹은 거 갖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뒤집을 순 없겠죠?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최성애와 윤석열이가 밥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최성애 조카가 조민양을 봤다는 거예요. 그치? 잘 생각해보면, 그 재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그날, 이병윤 씨가 최성애 조카가 한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최성애 조카가 조민양을 봤다야. 여태까지, 인턴을 안 해서 불법적으로 표창장이 나갔다는데 이거는 완전 재판의 중요성을 뒤집어버리는 이슈를 딴 데로 돌리는 기사였어요. 최성애, 윤석열이 밥 먹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쵸? 보시면. 그쵸? 조민양 봤다가 중요한 건데 그때 여러분들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윤석열과 최성애가 밥 먹었다는 최성애 조카네 뭐 폭탄 발언. 그 다음에 조민양은 2012년에 봤다 증언. 조그맣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최성애의 조카 이병인 씨가 조민양을 봤다는 기사보다, 오히려 재판부가, 2015년에 목격했다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당신은 2013년부터 그 카페 운영을 계약했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위증 운운 압박하면서 거기에다가 진천박까지 동조하는 패북을 썼어. 지금 1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최성애의 조카 이병윤이가 2012년에 조민양을 여러 번 봤다라는 게 핵심적인 증언이었고,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재판부의 변호인단이 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재판부가 위증 운운하면서 이병윤 씨를 압박했다고는 보도를 했지만, 변호인단이 이병윤 씨가 조민양을 봤을 거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걸그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판, 만약에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이병윤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이병윤 씨, 조민양을 2012년에 봤다고 했는데 진짜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그런데
이병윤 씨가 2012년에 조민양을 봤다고 하지만 본인이 카페에서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카페는 2013년에 계약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약서를 들이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판장 안에서 2012년에 보셨다 그랬는데 카페 계약은 2013년이라고 하면서 들이미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2012년에 카페에서 봤다고 그랬는데 계약서는 2013년이네? 그러면 이병인이 네가 거짓말하는 거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정이 위증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변호인단은요. 이병인 씨가 즉 재성의 조카 이병인 씨가 조민양을 봤다. 그게 2012년이 맞다라는 증거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니들 기레기들 내가 이병인 씨가 왜 2012년에 조민양을 봤는지 보여줄게. 최초 공개합니다. 야, 검찰. 계약서는 2012년, 2013년이지만 여기 봐서 그 회사 이름이 카페 두야. 봐요. 카페 이름이 카페 두 문의 전화가 공고상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 개업 일자를 봐. 2012년 2월 16일이야. 행정안전부 사업자 인허가 데이터 최종 갱신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카페의 개업은 2012년 2월 16일이었고, 최성애 총장의 조카 이병윤 씨와 계약만 2013년인 거야. 어? 무슨 마치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이 카페가 2013년에 여러분들은 다 개업했는 줄 알았죠? 그쵸? 여러분들 여태까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카페가 2013년에 개업했는데, 그럼 뭐지? 2017, 말도 안 되지! 개업일이 2012년 2월 16일이야! 그럼 뭐야? 계약만 나중에, 개업은 해놓고, 계약만 나중에 조카 이병인 씨와 2013년에 매점권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병인 씨는 2012년부터 이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나 일을 배우면서, 그쵸? 일을 배우면서 자기가 업무를 익힌 다음에 2013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거야. 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지를 않아! 무슨 2013년에 개업이 돼 있는데 검찰의 증거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쵸? 검찰의 증거가 맞지 않아요.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이 카페 듀는 2013년에 개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카페는 2012년에 이미 행정안전부 사업자 인허가 개업 일자까지 2016년인 거야. 어?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많이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퍼날라주세요. 최성애 총장의 조카 이병윤 씨가 조민양을 봤다라는 2012년은 확실히 증거를 찾았다라고 하셔갖고, 2012년 2월 16일 날, 정상 영업 중이라는 이게 나와 있는 걸 보여줘야죠. 캡처를 하십시오. 제가 이따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이 아무리 썩어도, 야, 보도할 건 보도해야죠. 안 그래요? 보도할 건 보도를 해야지. 조민양을 봤다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갖고, 위증이니 뭐니 재판부가 할 짓이에요? 이런 증거가 왔으면 꼼꼼히 살펴보고, 오히려 재판장이, 카페 계약은 2013년이지만, 보니까 개업일은 2012년이었네요. 그러면 이때부터 일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재판장이 맞은 거죠. 그쵸? 진짜로 제대로 된 재판장이면, 왜 개업은 2012년에 했는데, 2월에 했는데, 왜 2013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6개월간은 일을 배우는 관계였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제가,
매점을 인수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재판장은 이런 증거가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말만 듣고 2013년에 계약을 했는데 왜 2012년에 봤다고 하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판사가 제대로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검찰이 이따위로 검찰이 정의를 추구한다며 검찰이 2012년에 이런 자료를 안 띄워봤을까? 검찰은 이런 자료를 모를까? 알거든요. 아는데도 검찰은 계약한 날짜만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8월 27일 날 있었던 정경순 교수님 26차 공판은 최성애가 윤석열을 봤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모든 언론이 최성애 윤석열과 밥 먹었다로 도배를 할 때 정작 중요한 이병윤 씨가 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병윤 씨가 조민양을 봤다라는 기사는 그 어디에서도 쓰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네, 요거 많이 퍼날라 주세요. 여러분들 올해 그 2020년 2월 달에 그 기사를 보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 놀랄만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검찰은요. 문재인 정부를 4.15 총선 전에 진짜 탄핵 과정까지 거치려고 했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좀 보여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좀 보여줄게.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걸. 예, 우리가 이 4.15 총선을 이겨서 다행이지만 4.15 총선을 여러분들 그때 시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한국 경제는요. 한국 경제는 거의 경제지의 조선일보예요. 한국 경제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 맨 위에 기사 보여요? 맨 위에 기사 보입니까? 박근혜 판결 참고에 공소장 만든 검찰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윗선 누리나가 이게 언제 거냐면 2020년 2월 7일 기사예요. 이게 보세요. 그때 언론들이 응? 진중권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보세요. 총선 끝나면 분위기 엄청 험악해질 듯 뭐 이렇게 하고 박근혜 판결 창고에 공소장 만든 검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를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 소름 돋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고 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검찰과 수구 세력들이 짰었냐면 여기 잘 기사를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검찰 청와대 비서관실 8곳 움직임 힘이 근원 추적 박근혜 닮은 꼴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 검찰이 저때 12월 지나서 임종석 막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백원우 한 8명 기소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뜬금없이 총선 전에 막바지에 막 12월인가 1월에 청와대 임종석 그 다음에 한병도 뭐 그 인사들을 한 무더기를 기소를 해요. 그 기소를 했던 이유가 저거예요. 기가 막히죠. 검찰이 볼 때는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을 동일시했다는 거야.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거. 어? 이거 보세요. 왜 그때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는 말을 써요.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면서 윗선 누리나 하면서 그때
2018년도 법원 대통령 직접 개입 없어도 여기 이 말이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2018년 법원 대통령 직접 개입 없어도 명시적 묵인 승인 징역 2년 유예 확정. 이게 뭐냐면 대통령은 몰랐어도 청와대 참모들을 다 기소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선거 개입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거 사전에 사후에 총선 이긴다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노린 게 뭐냐 대통령 참모진을 전부 기소를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면 구속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박근혜도 2년 먹었잖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청와대 참모들 전부 기소해놓고 총선 승리한 다음에 대통령 탄핵시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바로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저게. 저게 문재인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했던 공작이었어요, 공작. 어? 그냥 기소한 게 아니야. 진짜 이 기사 섬뜩한 기사예요. 봐봐요. 청와대 정무수석, 그 다음에 송철호, 경장자의 매수 의혹,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선택하시라. 황운하가 먼저 송철호 만나자 제안한 것도 의문. 이러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으로 몰아갔던 거야, 이게.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정무수석, 민정수석, 민정, 반부패, 사회, 균형 모든 8곳 조직이 움직인 정황. 검찰은 임종석, 이거 기억나죠? 이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과 이광철 청와대, 이때 다 기억나죠? 이분들 갑자기 기소하는 거. 이때도 진천박이가 떠들죠? 이 나라 정치입니다. 60년 수사에 아주 중대한 범죄. 진천박이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요. 2월이야, 2월. 날짜를 보라는 거야, 내 말은. 날짜. 쟤네들은 총선을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총선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2월 달에 저렇게 청와대 인사들 다 기소해놓고 N번방 터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쵸? N번방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발생한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저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요. 2월에 이제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퍼지니까 우한 폐렴으로 공격해갖고 선거를 이기려고 했었어요. 그쵸? 우한 폐렴이라 그러면서 N번방, 우한 폐렴 그래갖고 아싸 하면서 그냥 4.15 총선은 지네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차단을 안 하고 K 방역을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구한 거야. 쟤네들은 당연히 총선을 지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쟤네는 진짜 총선이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 무조건 이기니까 미리 청와대 참모들 걸어놓고 대통령은 적시하지 않지만 결국은 박근혜 봐봐라. 박근혜도 공소장에는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 안 했다 그래도 명시적 묵인 승인 징역 2년 유예 확정.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총선 이겨서 탄핵시키고 끌어내려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쟤네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쟤네가 모르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서초동 촛불이 사실상 4.15 총선을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킨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지켜준 거고요. 저는 아직도 저 생각을 하면요, 소름 끼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 기사들을요, 제가 옛날 기사들을 요즘 많이 검색을 좀 해요. 요때가 굉장한 저들이 노골적인 거였어요. 이게 한국경제신문이에요. 박근혜 판결을 참고해서 어떻게 이 박근혜라는 국정농단 세력의 판결을 참고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을 공소장을 만든 검찰. 무서운 거였죠. 저 진짜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때 아, 다 알고 있었어. 중요한 거는 아, 느닷없이 임종석 아, 이 새끼들 문재인 노리는구나. 그쵸? 그때 우리가 시작했는 게 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투표. 기억나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4.15 총선 때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투표다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오판한 게 쟤네들은 암암리에 그냥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고 청와대 참모진들만 기소를 하면 아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겠지. 이게 옛날 방식의 정치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아 임종석이나 쟤네들이 그냥 청와대 애들이 선거에 개입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임종석 그 당시에 막 송철호 막 여기저기 청와대 참모들 기소할 때 뭐라 그랬죠? 야, 저 대통령 노린다 그랬죠. 기억나요? 저 문재인 탄핵으로 가려는 거다. 그래서 갑자기 심재철이가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는데 문재인 탄핵 소리를 해요. 기억납니까? 그것도 공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문재인 탄핵 소리를 꺼내요. 그때 민주진영의 위기감이 확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 쟤네가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구나. 쟤네는 박근혜의 판결 저런 걸, 야, 이거 아무리 검찰이 미쳐도 어떻게 박근혜 판결을 참고해서 공소장을 쓰고, 와. 지금 여러분들 다 생각해보면요. 진짜 적폐들이 군데군데 엄청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작업을 했다가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넘겼지만 쟤네들은 그냥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저런 기사를 쟤네가 그냥 쓸까? 한국 경제가 쓴다는 것은 조중동의 기사와 똑같은 거예요. 쟤네들은 순간순간 엄청난 문재인 끌어내기에 혈안이 됐었고 결국은 검찰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하고 끝까지 한거 뭐죠? 그들은 검찰 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는요 민주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검찰은 박근혜도 구속시키지만 검찰은 문재인도 구속시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박근혜는 무능하고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의해서 검찰이 움직여서 심판을 했지만 검찰은 민주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자기네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은 믿을 게못 되는 거죠. 윤석열이가 박근혜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를 국정농단 세력들을 구속시키고 처벌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정의로운 검찰? 우리는 깜빡 속은 거죠. 우리가 깜빡 속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 저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한 거죠. 검찰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친 적이 없는데 문재인? 네가 뭔데 우리 검찰 개혁을 떠들어? 조국? 한번 죽어볼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의 2인자. 조국 한번 당해 볼래?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보여줬어요. 조국이 쓰러졌어요. 피 흘리면서. 그때 조국이 쓰러질 때 문재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조국을 먼저 쓰러뜨린 거죠. 왜? 대통령을 먼저 치면 쿠데타가 돼 버리죠. 이해가 가십니까?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이 다이렉트로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조국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언론과 함께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조국을 쓰러뜨려야만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을 쓰러뜨기 쉬웠던 거예요. 치밀한 계획 속에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게 검찰과 언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었어요, 타겟이. 그때 여러분들이 서초동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나는 물러나지만 더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보내
군대 보내놓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무릎 수술을 했다 그러면 비판받아야지 맞죠. 아픈 애를 군대까지 보내고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당연히 누구나 쓸수 있는 병가를 썼고 그 병가가 모질러서 저 병은 수술을 한 뒤에 일반인도 3, 4개월, 3개월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20일이 모자라갖고 2박 3일 정도 더쓴것 같고 황제 휴가니 특혜니 개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 털게 없으니까 가족을 터는 거예요. 조국둥이 털게 없으니까 가족을 건드렸듯이요. 여러분들 추미애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 법무부 장관에서 무너지면 그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바로 문재인 장관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가 맡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늘 자식 문제로 싸웁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정말 정의롭다, 여러분. 나경원 아들, 나경원 딸, 왜 수사에 대해서 취재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안 가려고 수술했습니까?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중간에 수술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의과사 제대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1년 정도 더 군복무를 하다 제대를 했잖아요. 무슨 탈영이 되고, 무슨 황제 휴가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딴거 몰라도 추미애 장관 공격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싸워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추미애 장관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제2의 조국을 만드는 거예요. 조국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보내고 진짜 검찰개혁은 지금부터예요. 그렇죠? 진짜 검찰개혁은 지금부터예요. 추미애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 다 해체시켰어요. 앞으로 공수처가 정말로 설치되고 그 이후에도 하려고 그러군요. 여기서 추미애 장관 무너지면 누가 지금 법무장관 하겠어요? 검찰은 기고만장해져요. 또다시 자식으로 공격하는 저들 너무 비열해요. 너무 똑같아요. 1년 전에 조민양을과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을 공격했던, 그리고 부인을 공격했던 검찰과 언론이 또다시 1년 후 이맘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열하잖아요. 적어도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수술을 받고 면제를 받았다던가. 수술을 안 해놓고 휴가를 갔다 병가라고 거짓말을 했다던가. 병원 기록이 남아있고, 수술 기록이 남아있고, 지네가 그렇게 신뢰하는 삼성병원에서 수술한 게다 남아있는데, 탈영이니, 황제 휴가니, 나쁜 놈들이죠. 군대도 안 보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아프면서도 박수 쳐줄 일이에요. 추미애 장관 아들, 추미애 장관,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인 시절에 아프면서도 아들 군대 가 있는 거 보낸 장한 엄마이자 장한 아들이에요. 박수 받아야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모여갖고 무슨 황제 휴가니, 응? 탈영이니 그딴 소리 합니까? 응? 안 그래, 여러분들? 그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가 내 아들 수술했으니까 의과사 제대시켜주기 위해서 백을 썼다든가 그러면 공정의 문제나 그런 것들에 걸리겠죠. 아니 아들 엄마야, 추미애는 당대표이기 전에 한 가정의 엄마야. 내 자식, 군대 보낸 엄마들 중에 자식이 무릎이 아파갖고 수술했는데 걱정 안 되는 엄마가 어딨어?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군대까지 가갖고 무릎이 아파갖고 수술했는데, 어? 칠밥도 못 부르고 다시 부대에 들어가갖고, 응?
병가를 연장해갖고 십밥 풀고 했는데 붓기가 안 빠졌어. 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그 정도 권력이었으면 을과사 제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고 뭐라 그랬으면 그거는 잘못될 수 있었겠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야비하고. 어? 에휴, 진짜. 진짜 대한민국 언론들 썩어 빠져도 이렇게 썩어 빠질 수가 있나? 어? 니들 눈에는 안 보이나, 그게? 저게 불공정한가? 어? 아니, 없는 휴가가 아니라 병가 쓴 거 아니야. 병가를 썼다가, 병가가 연속적으로 30일을 쓸 수 없다 그래서, 2박 3일 휴가로 전환해갖고 쓸 수, 일반 사병들도 휴가 50일, 60일, 70일 나와요. 무슨 휴가를 누가 보면 150일 썼는 줄 알아. 어?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응? 비열한 새끼들. 응?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응?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고. 거기에다가, 아유, 나 진짜 이 추미애 공격하는 거 보면서, 아, 검찰들 니네 공수처 설치가 임박하고 있구나. 어? 참, 안 됐다. 응?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찰개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공수처가 설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잘 버텨주셔야 되고, 진짜 민주당 법사위 빨리빨리 수정안 내고 바로 통과시켜갖고 어떻게 되든지 공수처가 출범해야지. 아, 이제 우리도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검사도 감옥 가겠구나라는 정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도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예요. 검사는 조작 수사, 은폐 수사, 자기네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기획된 수사를 해놓고도 아니면 말구식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느 직장이, 대한민국 직종 중에 어느 직종이 거짓으로 모든 걸 꾸몄다가 그게 탄로 났는데 처벌받지 않는 직종이 누가 있어요? 검사밖에 없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휘둘러야 될 검찰들이 오히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갖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십 년 후에 명예를 회복한들 검찰은 책임을 묻습니까? 공수처가 있어야지 이런 짓거리를 못해요. 어?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누가 그러더라? CCTV가 없어야지 좋아하는 직업은 딱 두 개라고. 지금 의사들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거 지랄지랄하면서 반대하죠. 어? 도둑놈들이랑 의사들만 CCTV가 설치되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의사들, 니들이 도둑놈들인 거야. 어? 왜 CCTV가 설치되는 거를 반대를 해? 도둑놈 아닌 이상 수술실에 CCTV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어? 도둑과 의사의 공통점은 CCTV를 싫어한다야. 어? 나쁜 놈들아. 어? 에휴. 아, 그렇잖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CCTV 자체를. 어? 네. 하여튼 오늘 추미애 장관 얘기는 제가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요즘 여러분들이 요 정도 중요한 기사 전체적인 이 좀 핵심을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봐. 작년 이맘때 우리가 조국 장관님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추미애 장관 지켜야 돼요. 제 말 아시겠죠? 지금 딴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작년 이맘때 조국을 죽이려고 언론과 검찰들이 난리를 쳤으면요, 지금은 1년 후에는 추미애를 죽이기 위해 지금은 촛불도 못 들어요.
지금은 촛불도 못 드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님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알겠죠? 제발.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추미애 장관 기사 나오면 가갖고 군대를 보낸 것도 잘못이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건 뭐건 다 무너져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끔찍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법무부 장관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신다면 왜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그저께 좀 답답한 마음, 그렇죠? 좀 답답한 마음으로 민주당을 좀 질책을 했는데 여기서 좋다고 이제 또 똥파리 새끼들이 달려들고 똥파리 새끼들 근데 똥파리들이 다행히 그래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를 하네. 난 똥파리들은 저쪽 뭐 미래통합당이들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낙연은 지지를 하긴 하네. 그래놓고 이제 또 그러니까 쟤네들의 십성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낙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낙연을 지금 비판하지 맙시다. 제가 좀 지켜보자 그랬죠. 알겠죠? 좀 지켜볼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이낙연 답답하다, 이낙연 공격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재명과 싸움을 붙여요. 응? 이낙연을 비판하면 찌찌거리면서 이재명과의 싸움을 계속 붙여요. 자, 공작 들어오는 거, 작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죠? 검증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낙연 대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격할 필요는 없잖아. 아쉽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낼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느닷없이 막 이낙연을 공격하고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검사들이 있죠. 좀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 하면 검사. 그다음에 뭐 의사들이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겠죠. 정치인 또 누가 있을까? 그냥 나름 지네들 엘리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엘리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우리나라의 대학이 두 개가 존재한대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두 개래요. 어떻게 대학일까요? 이 우리나라 이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 수구 꼴통들 머릿속에는 대학이 두 개라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첫 번째, 서울대와 서울대 아닌 대학. 그렇죠? 세 개로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어요. 서울대와 서울대가 아닌데 세 개로 분류하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세 개. 두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맞혔어. 세 개. 세 개는 잘못 맞히더라고. 서울대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 법대 그리고 나머지 대학. 이렇게 분리를 해요. 아니야.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인간들은요, 서울대와 그 이외에 좀 넓게 해주면 서울대와 비서울대, 좀 좁게 들어가면 서울대 법대 그외 대학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민주당에도 이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다. 진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답답하다. 답답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180석이라는 의석은 어차피 공격받을 거, 제대로 국회에서 민주적인 통제를 하라고 우리가 의석을 밀어줬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뭐 활약하는 게 보이지 않고 지금 코로나는 퍼지고 있고 태풍 오고 막 모든 게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요. 이 지지층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예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공감되는 얘기 잘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 정치 몰랐을 때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전보다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냐? 단순히 180석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전보다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정치를 몰랐을 때는 답답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정치에 더 알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예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 비판하면 어떡해? 이게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대통령을 걱정하고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는 하늘이 들쪽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지지층이 30%가 넘어가다 보니까 코로나가 퍼지면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원망받는 거 아니야? 그거부터 생각나는 거야. 사회적 2.5 단계 거리두기로 하면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들 망한다. 여기서 문재인 탓하면 어떡하지? 이거부터 생각나는 거야.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여기서 아우성 언론들 저 나쁜 기사들 보고 또 문재인 원망하면 어쩌지? 이거부터 생각나는 거야.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정치에 한발 물러서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문재인과 4년이라는 같이 정치적 고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보인다는 건 뭐죠? 먼저 대통령의 위기를 감지해서 지지자들이 앞에서 싸우는 지지자가 돼버린 거야. 제가 늘 얘기했잖아. 지금 이낙연 총리를 왜 비판해? 딴거 아니잖아. 보아하니까 또 실망을 안겨줄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이낙연 잘하겠지 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먼저 이낙연 당대표가 된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강하게 해라. 이낙연, 너왜 그러냐? 이건 뭐야? 지지자가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치인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거나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제는 미리 강력한 문재인 정권은 단순한 개인의 정권이 아닌 국민들, 문재인의 성공이 결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먼저 국민들이 움직여서 당대표건 뭐건 민주당이 따라오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뭐라 했어요? 대통령 뒤에서 문재인 응원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대통령 앞에서 총알을 맞아줄 수 있는 지지자가 되자. 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문재인 뒤에서 문재인 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박수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문재인에게 다가올 위기에서 몸으로 던져서 막아줄 수 있는 지지자가 됩시다! 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런 거야. 코로나가 퍼지면 대통령 욕할까봐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야.
자영업이 안 좋으면 문재인 탓할까 봐 욕, 답답해지는 거야. 몸으로 막아주고 있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정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낙연이 정말 망하고 싫어서 여러분들이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낙연 내심, 이낙연 마음에 안 들지만 내심으로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80%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말 맞죠? 이낙연 답답해요. 이낙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도 이낙연이 잘하면 언제든지 박수 쳐줄 지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뭔가 우리의 마음과 좀 다르게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낙연에게 여러분들이 박수보다는 회초리를 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낙연 대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잘하면 언제든지 박수 쳐줄 준비가 돼 있는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크고 총리 때의 모습 되게 잘했던 모습만 기억하는데 당대표의 모습은 뭐야? 지지자들 리콜, 당대표는 강한 민주당이거든요. 강한 민주당을 바라고 있는데 벌써부터 대권행보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계속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도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욕하는 이낙연 내가 욕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속상한 거야. 왜? 내가 지금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닌가? 그쵸? 이게 아닌데.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응? 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검찰, 언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원망스러운 거거든요. 기대가 컸어. 기대가 이래서 180이면 세상도 변하고 이게 너무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대통령만 문재인이 되면 좋은 세상이 올것 같았어. 뽑아놓고 나니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문재인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4년이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어. 40년 늙어갖고 흰머리만 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했더니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잘했어. 지방선거를 해갖고 모든 지방선거의 90몇 퍼센트를 민주당이 차지하겠어.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지방선거 지방 지자체장들 사고 나갖고 중간에 낙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단한 번도 이루지 못한 국민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 진영이 똘똘 뭉치고 나만 투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사방팔방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은요 선거 운동원이 따로 없어요. 그냥 문재인 지지자 전국에 깔려 있는 대깨문, 응? 너무나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코어층들이요 말안 해도 선거철 되면 그냥 나와서 선거 운동해요. 예전에는 선거 운동원만 선거를 하고 나머지는 TV를 봤는데 이제는 앉아있는 국민들이 없어요. 지나가다가도 뭐라도 할수 있는 게 없나 찾아 나서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 시발점이 4.15 총선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신 개혁국민운동부의 여러분들이에요. 일부 한 네놈이 선거가 끝나도 그 왕, 뭐죠? 완장의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지랄을 하면서 딴짓거리를 하는 놈들 빼고는, 나머지 99.9999%는요,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헌신하면서 선거운동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야,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답답하다는 것은, 국민이 앞에서 싸우고 있구나. 저는 그런 분석을 했어요. 와, 이거는, 적폐들이 생각할 땐 진짜 무서운 현상이군요. 쟤네들은 돈이나 줘야지 광화문에 모여갖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갖고 점점 혐오스럽게 만드는데 어느새 민주 진영은 다가올 위기를 예감하고 나가서 싸우는 국민이 됐다는 거는 그건 무슨 말이야? 과거에는 무슨 뭐 전대엽, 80년대에는 전대엽이니 무슨 범국민 행동이니 이런 시민운동에 조직체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어떤 시민운동에 리더가 없어도, 그쵸? 어떤 리더가 없어도, 국민들이 정치 의식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정치 의식이 높다 보니까, 알아서 나가서 싸워요. 알아서 해요. 누가 하라 그래서 시켜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진보, 우리 민주진영 유튜브들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에 의해서, 아,
분별력이 생긴 거죠.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위기감이 직면하면 그 위기감을 느끼고 지랄지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잖아. 답답함 이면에는 그만큼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아, 나는 무슨 말만 하면 명언이야. 난 입만 벌리면 명언이야. 저거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저거 싸우지 않,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거든. 그치?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답답함을 느낄 필요가 없거든. 그만큼 내가 답답하다는 것은 대통령과 이 민주당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거야. 그렇잖아요. 나에게 답답함이란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범민주적으로 볼 때는 크나큰 자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답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싸우는 거야. 어디 가면 우리끼리 만나면 아우 답답해 이래야 돼. 아우 뭐 속 시원하다 뭐. 이러면 넌 지금 뭐하고 다니는 새끼야. 정치에 관심이 없어.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비열한 새끼들한테 지배받는 거야. 그 어디 다닐 때 너 답답해? 나도 답답해. 너 답답해? 나도 답답해. 이러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싸울 놈들이 많으면 답답한 거야. 왜? 싸움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적장에 목을 쳐야 되는데 이 못 치는 마음이 답답한 거거든. 그쵸? 예, 어쨌든 제가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답답함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접니다. 예.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마다 그 뭐라 그러죠? 호흡기를 대주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맨날 답답하잖아. 근데 이 방송 보면 어때? 역시 시원해. 역시 개총수. 여러분들의 인공호흡이 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해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답답하다가 사이다 개총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토요일이니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래도 즐겁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힘내시라고. 나만 답답한 게 아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좋게 표현을 하니까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아마 맞죠? 그쵸? 내가 왜 답답했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키고 싶었구나. 그게 있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답답해요. 우리 동네 집값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요즘 최근에 호가가 얼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최근에 거래 실거래가가 얼마가 그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 거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보다도 진짜 대통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알고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내 답답한 건 어떻게 보면 훈장이에요. 훈장. 나는 해몽을 너무 잘해. 나중에 내가 70 넘어갖고 돗자리 깔고 있으면 전부 복채 들고 와. 내가 하나씩 봐줄게. 알겠죠? 네. 여러분들 힘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힘나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잘 생각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민주정 늘 위기야. 질 것 같아. 적어도 제 방송을 본 사람 치고 진 적 있어? 내가 누구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밀은 다음에 안 된 사람 있어요? 솔직히. 이번에 당대표는 추미애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당대표는 우리가 누구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누굽니다. 경선은 누굽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빗나간 적 있어요? 진짜. 솔직히. 저쪽이 세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쪽은 우리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저쪽이 여러분들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때 저쪽이 되게 세 보이고, 와, 저것들 진짜 질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쪽이 우리를 졸라 부러워해요. 저쪽이 우리를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우리 언론으로 100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고, 검찰이 일가족의 평생을 뒤져도, 그들이 볼 때는 저 새끼들은 아직도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네? 왜? 의리 있는 국민이 된 거야. 예전 같았으면 조국을 지우자고 했겠지.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과거 같으면, 만약에 서초동에서 촛불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특히 정치권 민주당에서 조국은 매장됐어요. 그쵸. 슬픈 현실이죠. 서초동에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조차 조국을 입에 올리기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국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조국을 지우려는 자가 적폐가 됐어요. 무서운 현상이죠. 이제는 조국을 비판하거나 조국을 지우려는 민주당의 사람은 적폐가 됐어요. 진짜 이거 놀라운 거예요. 언론이 100만 건으로 공격을 하고 검찰이 가족을 도륙을 시켰는데, 그전 정치인들 같으면요, 자기 살라고 조국과 거리를 둬요. 자기 살라고 조국과 거리를 두고요, 조국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조국을 욕하거나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건 어떤 현상이에요? 검찰과 언론이 국민에게 진 거예요. 검찰과 언론이 조국의 낙마도 있지만, 조국은 민주 진영 안에서 회복 불능한 민주 진영의 퇴물로 만들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언론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서 조국을 날릴라 그랬을까? 날리고도 회복 불능의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조국을 불사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다시는 회복불능한 그로기 상태로 100만 건의 기사를 날리고 조국 일가를 수사를 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조국을 수호한대. 쟤네들이 볼때 머리 아픈 거야! 야, 이 정도 되면 버려야지, 이 새끼들아! 그치?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모든 언론이 공격을 하고 검찰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조국 수호가 웬 말이야!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쟤네가. 이 정도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선긋기에 나서야 되는데, 아직도 조국 하면 마음부터 저리고, 야, 이건 나중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 검찰과 언론이 조국을 회복불능으로 만들려다가 결국은 조국은 한방에 대선 후보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지금은 아니지만, 조국은 결국은 더큰 정치인이 돼서 나올 거예요. 생각해봐요. 옛날 같으면 언론 기사 하나만으로, 혐의 하나만으로 그 정치인과 선 거예요. 자기도 피해 입을까 봐. 자기도 피해 입을까 봐 몸살이고 선 긋고, 그게 대한민국 의리 없는 정치판이었잖아. 근데 지금 어때? 조국 비난했다가는 아웃이야. 금태섭 봐! 대표적인 게 금태섭이야! 김혜영이야! 날라가잖아!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공천에서 날라가는 거야! 경선에서 날라가는 거야! 뺏지 못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이거는 여야 공통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조국을 회복 불능으로 만들려다가 조국을 불사조로 만든 거야. 이것도 적어. 조국을 밑줄 쫙. 회복불능의 조국을 기대했던 수구 언론. But 조국은 불사조가 되었네. 이렇게 된 거죠. 조국 하나 죽이면 될줄 알았더니 천만의 조국이 와온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얼마나 약올라. 안 통하잖아. 그렇죠? 안 통하잖아. 왜안 통해? 위기감을 먼저 직시하는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과거 같으면 어떻게 발만 동동 구리고 어떻게 이러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거 보면서 하늘이 무너졌지. 그 다음에 이제 도끼를 품었지. 또다시 내 가슴 속에 노무현을 만들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선 거죠.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매 순간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보다는 저를 신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 그나마 유튜브에서 그리고 제가 시사타파로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중동원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어떻게 하다가 개총수가 돼갖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희한하게 저는 그 무대 앞에 여러분들을 보면 목소리부터 톤이 달라져요. 모르겠어. 그게 저도 깜짝 놀랐어. 내가 대중들 앞에서 저런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할수 있을까? 저는 단순한 기자이자 유튜브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21세기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 쟤는 거짓말할 놈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신뢰관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과 신뢰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행동 하나하나가 좀 무겁게 발걸음을 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곁에 있잖아요. 딴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신뢰를 지키는 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영원한 마이너고 여러분들의 개총수다. 제가 쓸데없이 정치판에 얼쩡거릴 일 없고 공중파에 얼쩡거릴 일 없다. 저는 늘 동고동락했던 여러분들이 내 동지이고. 가장 저의 큰 힘은 만 명의 시청자분들과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지 떴다고 정치권 얼쩡거리거나 그리고 공중파 한번 나가려고 얼쩡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끝까지 개혁적인 우리 대통령 모습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어디 뭐 KBS, MBC 뭐 이런 100분 토론 나오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열받으면 아이 씨발 내가 욕하고 여러분들 얘기 들어주고 그냥 조금이나마 사회에 잘못된 것들 우리가 바꾸자고 목소리 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딱 그게 좋아요. 좀 얼쩡거리라고요? 방송국에? 안 불러, 날. 뭐 얼쩡거릴 기회도 없어, 요즘은. 전화도 안 와. 옛날엔 뭐, 어딘데요? 가끔 전화도 오더니, 요즘은 아예 안 와, 난. 난 내다 놓은 놈이야.